많은 여성분들이 출렁이는 팔뚝살 때문에 고민 많으시죠? 그 중에서도 팔뚝 뒤쪽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우리 오늘은 집에서 간단하게 배울 수 있는 동작, 삼두를 강화시켜 줄 수 있는 동작 배워보도록 할게요. 오른손에 덤벨을 들어주시고 왼발을 한 발자국 앞으로 나아가서 쓰세요. 그래서 오른 다리 뒤꿈치는 붙여놓고 왼쪽 무릎은 구부려서 앞쪽으로, 그 다음에 상체도 살짝 앞쪽으로 숙여주실 거예요. 그래서 꼬리뼈부터 정수리까지는 일직선 내 몸을 만들고 왼손은 골반에다 위치해 볼게요. 움직이지 않게 고정시킨 상태로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천천히 오른쪽 팔을 뒤로 쭉 뻗어주시는 거예요. 다시 마시면서 팔꿈치 구부리고 내쉬면서 천천히 뻗어내주고 반복. 이때 동작을 할 때 어깨랑 팔꿈치가 움직이지 않게 잘 잡아놓고 동작을 해주셔야지 삼두, 팔뚝 뒤쪽에 힘이 정확하게 들어가세요. 내려갈 때도 저항을 느끼면서 천천히 내려갈 수 있도록. 뒤꿈치부터 정수리까지 일직선 만들어주시고 손은 골반에, 덤벨을 잡은 손은 팔꿈치를 구부려서 어깨랑 팔꿈치를 옆구리에 고정. 호흡을 마시고 내쉬면서 천천히 팔을 뒤로 쭉 뻗어줍니다. 다시 호흡 마시면서 돌아오고 내쉬면서 입으로 후. 다시 접고 이때 어깨랑 팔꿈치가 움직이지 않게 고정해놓고 팔뚝 뒤쪽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끼면서 동작 반복해주세요. 손목이 꺾이지 않게 손끝까지 쭉 뻗어내볼게요. 다시 마시고 내쉬면서 후 쭉 끌어올리고 다시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후 한 번 더 마시고 내쉬면서 그대로 팔꿈치 접어서 돌아오시고 발도 돌아와서 제자리로 마무리해 주실게요.